네, 다음 파트는 이제 조선 중종이에요. 여인천하에서 하도 그입 다물라 그 얘기가 좀 많았죠. 네, 이빨장님 고맙고요. 그래서 중종은요, 일단은 중전이 3명이 있어요. 여인천하 보시면 알겠지만 단경왕후 신씨가 아들 없이 죽어요. 그리고 장경왕후 윤씨는 효예공주하고 인종을 낳고 죽고요. 문정왕후 윤씨는 그 의예공주, 효순공주, 경현공주를 연속으로 낳고 그 다음에 명종하고 인순공주까지 총 5명을 낳아요. 대군아기씨를 낳겠다면서 엄청난 그 임신을 했어. 그리고 명종을 낳으면서 힘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궁 경빈 박씨 도지원 씨 있죠? 왜이야? 그 경빈 박씨에게서 아들 중에는 제일 먼저 나왔던 복성군이 있고요. 그리고 혜순홍주하고 혜정홍주가 있어요. 그 복성군은요, 좀그 경빈 박씨가 제거될 때요, 복성군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성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해서 같이 제거돼요. 복성군은 같이 제거돼요. 1533년에 제거돼요. 서장자인데. 그래서 경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고, 문정왕후가 오랫동안 왕좌에 앉지 못하니까 복성군이 세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경빈 박씨가 작서일변에 연루가 돼서 세자를 저주했다는 누명이 씌워지고, 그래서 복성군도 자코를 뺏기고 유배를 갔고요. 그 김한로의 추청으로 인해서 경빈 박씨와 함께 복성군도 같이 사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김한로의 아들 김희가 이 사건의 그 진범이 되면서 그 복성군은 명예회복을 해요. 어쨌든 사사가 돼요. 그리고 희빈홍 씨, 조광조를 내치는데 그 기여를 했던 희빈홍 씨의 아들은 금엄군과 봉성군이 있고요. 그리고 창빈 안 씨가 있어요. 창빈 안 씨는요, 창빈 안 씨는요, 영양군, 정신홍주, 덕흥군을 낳았는데, 창빈 안 씨는 애초에 경원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세자를 간택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종하고 복성군하고 그 희빈홍 씨의 아들이 한 명이 나왔어요. 세 명이 나왔는데 창빈 안 씨는요, 자신의 아들들은 이경그 경합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스스로 왕위 계승 그걸 반납을 해요. 창빈은.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문정왕후가요, 거무춘님 안녕하세요. 경빈박 씨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후궁들 좀힘좀 있는 후궁들 다 제거할 때그 창빈 안 씨의 창빈 안 씨의 소생들은 다그 살려줘요. 그래서 창빈 안 씨의 소생인 덕흥군은 나중에 선조의 아빠가 될수 있었어요. 덕흥대원군으로 추존이 돼요. 왜냐면 선조가 왕이 될 때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덕흥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선조가 될수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네, 중종의 그 가족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중종의 그 후궁과 가족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인천하라는 그 드라마로 다뤄졌을 만큼 중종도 후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첫 번째 중전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경빈박 씨, 희빈홍 씨, 창빈 안씨 등으로부터 아들이 나온 다음에야 인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종이 태어난 뒤에 근데 두 번째 중전도 죽었고, 세 번째 중전이었던 문정왕후가 이 세자를 간택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었어요. 이쪽 구석이요? 아니면 이쪽 구석. 좌우반전 아닌 데서. 이쪽 구석엔 청속인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경원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세자를 간택을 한 거야.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정왕후가 그래도 나름 그 자기가 중전이니까 그때는 인종을 품어줬어요. 그때는 인종을 품어줬어요. 세자로 책봉을 해줬어요. 그랬었는데, 뭐냐. 그래서 인종이, 명종이 태어났죠. 명종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세자를 없애려고 한 거야. 하지만, 그 작전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인종은 제위 8개월 만에 죽어요. 그 조선 왕들 중에 제일 짧게 제위하고 죽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죽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여인천하에서의 그입 다물라. 네, 경종보다 짧아요. 경종은 그래도 몇년 했어요. 인종은 8개월이에요. 1년이 안 돼요. 그렇고, 그래서 중종의 그런 가족에서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까지 나와요. 지금은 왕십리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좀 복잡한 관계는 이제 조선 후기. 영조하고 사도세자의 그 가족 관계예요. 자, 영조는요, 일단은 그 숙종의 서자예요. 숙종은요, 숙종은 적자가 없어요. 숙종은 그 인경왕후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들였지만 인현왕후도 아들 없이 죽었고요. 그리고 인현왕후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중전을 들여오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숙종은 결국은 이제 인현왕후하고 결혼하기 전에부터 가까이 했던 이제 나인 장씨, 나인 장옥정을 결국 후궁 소희로 봉해가지고 이제 경종을 낳으니까 정일품 희빈에 봉하죠. 한때 중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희빈으로 격하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수리 출신의 최씨를 그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숙원을 봉해주고 숙원 숙의를 거쳐서 영조를 낳으면서 숙빈으로 책봉을 해줘요. 그 KBS 드라마 장희빈에서는 그 뭐냐 박예진 씨가 이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MBC의 그 동의에서는 한효주 씨가 맡았죠. 요즘 한효주 씨뭐 한대? 꽤 관심이 있었던 배우긴 한데. 자, 그래서 좀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좀 태어난 지그 숙종이 좀 젊을 때 태어나요, 영조가. 그래서 좀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경종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성인이 된 다음에 왕이 돼요. 왜냐면 그 숙종이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꽤 오래 하거든요. 숙종이 꽤그 왕위를 꽤그 오래 지속을 하다가 죽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이 좀 나이가 좀 돼서 그 즉위를 했고, 그래서 영조는요 31살에 즉위를 했는데도 재위 기간이 52년이나 돼요. 왜냐면 그 영조의 아빠인 숙종이 재위 기간이 무려 46년이에요. 그래서 그 숙종하고 영조를 합하면 그 조선왕조의 한 100년을 한 시대를 잡아먹어요. 조선왕조 한 시대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왕들이죠. 그렇고 그래서 조선의 그 왕이 그 재위 기간의 그 랭킹이요. 1위가 숙종, 1위가 영조의 52년, 2위가 숙종의 46년, 3위가 고종의 44년, 4위 선조의 41년, 5위 중종의 네이버 38년. 77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팬가입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이 세종일 거예요. 세종도 30몇년 했어요. 세종도 은근히 길어.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하면서 가족 간의 그 관계도 굉장히 많이 나아요. 가족 관계. 그래서 일단은 중전은 두 명이 있어요. 이거는 그 조선왕조 실록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왕그 재위 기간은.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영조도요. 왕비가 두 명이 있어요. 보통 재위 기간이 긴 왕들은요, 중전이 두 명이에요. 그 중전들이 일찍 죽어. 그래서 국모의 자리는 비울 수 없다 해가지고 그좀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중전을 책봉을 하게 돼요. 인조도 그랬죠. 인조도 나중에 중전을 책봉을 또 해요. 그리고 영조도 그렇고. 그래서 정성왕후 서씨가 있고요. 네, 생방송이에요. 그리고 정순왕후 김씨가 있어요. 자, 정순왕후 김씨, 영조의 계비인데 훗날 순조가 즉위하고 나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 세도 정치의 그 씨앗을 뿌린 그 장본인이에요. 세도 정치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이에요. 정순왕후 김씨. 1745년에 그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대비가 돼가지고 그 1805년 순조 즉위한 다음에 수렴청정까지 하고 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요, 영조는요 중전들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그 효장세자를 낳았는데, 그 효장세자가 1728년에 일찍 죽어요. 만 9살에 죽어요. 그만 9살에 죽으면서 그 이후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 효장세자가 9살 만에 죽고 나서 한동안 아들이 없다가 1735년에 영빈 이씨로부터 사도세자를 얻게 돼요. 이 선을 얻게 돼서 이제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는데 나중에 이제 장원세자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되는데요.
사도세자는요, 20대에 죽어요. 뒤지에 갇혀서 죽어. 그리고 그 귀인 조씨, 숙이 문씨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결혼은 많이 안 하는데요, 애는 많이 낳아요. 그 아들은 두 명밖에 못 낳았는데 딸을 12명이나 낳았어요. 딸을 12이나 낳았어요. 심지어 그 1754년까지 낳았어. 엄청난 그 엄청난 힘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세자. 자, 사도세자는요, 그 사도세자의 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세자의 가계로부터 이제 조선시대에 남은 왕들이 모두 다 나와요. 사도세자의 그 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도세자는요, 장조로 그 추증됨과 함께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가 돼요. 그 직계 조상이라는 이유로. 고종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에 추존이 돼요. 그 영조부터는. 그러니까 영조부터가 정말 그 직계 다 직계예요. 그래서 그 일단 사도세자의 첫 번째 부인은 혜경궁 홍씨고요. 그리고 혜경궁 홍씨의 맏아들이 태어나자마자 2살 정도만 먹고 죽어요. 그래서 혜경궁 홍씨의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정조가 돼요. 이산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정조로부터는 효유아우 김씨, 의빈성 씨, 그리고 의빈성 씨의 이로부터 첫째 아들 문효세자가 태어나지만 문효세자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수빈 박씨로부터 순조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혜경궁 홍씨는 그리고 첫째 딸 청영공주, 그 둘째 딸 청성공주를 태어나요. 그리고 사도세자도 후궁이 있어요. 숙빈 임씨로부터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낳는데요. 이 은원군하고 은신군이요, 바로 그 은원군은요, 철종의 조상이고요. 은신군은 고종의 직계예요. 그러니까 은원군이 그 철종의 할아버지고요. 그리고 은신군은 그 남연군의 아빠예요. 은신군, 남연군, 흥선군, 그리고 고종이 돼요. 은원군이 철종의 할아버지고, 은신군이 고종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가계가 돼요. 사도세자의 가계는.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또 다른 후궁 경빈박씨가 또 있는데요. 그 여인천하의 경빈박씨 아니고요. 거기에서 은정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은정군의 경우는요, 정조 즉위 이후에 제거돼요. 정조 즉위 이후에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그 반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아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나는 은정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거기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은정군은 사약을 받아요. 그 정조의 이복 동생인데도 그렇게 사약을 받고요. 그리고 사도세자의 후궁 중에서 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여승인데요. 사도세자가 평안도에 갔다가 여승인데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사도세자가 나중에 뒤지에 갇혀 죽는 과정에서 그 사도세자를 모시던 내시 박필수 등 다섯 명의 기녀와 함께 처형돼요. 사도세자는
사도 세자의 눈은 흐리겠다는 잘못이지. 그래서 원래는 그 사도 세자가 그 은원군의 엄마는 원래 숙빈이지만 궁녀예요. 궁녀 출신이었어요. 세자가 궁녀하고 눈이 맞은 거야. 왕도 아니고. 세자가 궁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은원군은 임신하니까 영조의 질책이 두려워서 낙태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혜경궁 홍씨가 아니 그 혜빈이 그 혜빈 홍씨가 그 뭐냐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도와줬었어요. 물론 은원군이 태어나면서 영조는 한달 넘게 사도세자를 질책했고요. 그리고 혜경궁 홍씨도 이때 혼났어요. 너무 투기를 안 해도 여자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시아버지 영조한테 혼났어요. 근데 혜경궁 홍씨는 이때 한 번밖에 안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는 또 궁녀한테서 은신군을 얻고 청근옹주하고 은정군을 낳아요. 그래서 은신군의 경우는 낙태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은정군의 아빠인 그 박씨는요, 그 이제 사도세자를 말리려다가 남편한테 살해당해요. 사도세자의 남편을 말리려다가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영조도 그 사도세자의 후궁들을 제대로 대우 안 해줬고 사도세자들도 제대로 대우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혜경궁 홍씨가 원래 보통 여자들끼리는 투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세자의 후궁들을 차마 투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남편한테 그렇게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2주로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2주는 힘든데, 어느 정도 나름 그래도 착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 교재 하나 보고 그 2주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정조도요, 혜경궁 홍씨의 궁녀 성덕임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15살 때, 이거 하려다가, 성덕임이,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공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교재 하나 정도는 잊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기도 애정이 쏠려야지 투기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덕임은요, 만약에 정조가 15살일 때그 서로 뚜뚜루뚜 했었으면 그 아마 정조까지도 영조의 눈밖에 나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정조도 이때는요, 덕임이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알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결국 성덕임에 대한 마음은 버리지를 못해서 정조 즉위 후에 후궁으로 들여요. 끝내는. 끝까지 그 여자한테 마음을 줘서 결국 후궁으로 들이는데 성공을 해요. 어쨌든, 사도세자는요, 그래서 모르겠어. 사도세자가 태도 자, 그, 품행은 조금 약간 그런 안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도세자는요, 결국 이제 조선의 그 마지막 왕실에 다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내신은 완전하게 제거하는 건가 하는데요, 중국의 황관은 다 없어요. 그냥 싹다 없애버려요. 중국의 황관은 싹다 없애버리는데, 조선의 그 내시들은 그
아마 그 달려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 달려있는 그 기다란 것만 좀 없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 근데 조선 후기는 다 그거예요. 다그 인조의 그 거죠. 인조의 계보죠. 다만 그 영조의 경우가 약간 다시 그 뭐냐 장자가 아닌 거잖아요.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조부터 아니 영조부터 다시 새로운 계보로 봐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혜경궁 홍씨가 근데 혜경궁 홍씨가 다 나은 건 아니에요. 혜경궁 홍씨가 다 나은 건 아니고 은원군하고 은신군은 그 사도세자의 후궁들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은원군은 그 철종의 할아버지가 됐고 은신군은 흥선군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 이제 그 관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종하고 영조 이 가족 관계는 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